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문제입니다만, 제주도 어느새 확진자 수가 이제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전에는 뭐 입도객이나 관광객들에게서 전파가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욱더 예전보다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5월에는 왜 결혼식도 많고. 그렇죠. 결혼 필요인 문화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소들이 전파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장소가 되기도 해서 좀 걱정을 낳고 있는데, 5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우리가 건강하고 좀 지혜롭게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첫 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첫 순서, 오늘의 말장시 시간인데 네. 오늘은 요즘 그 저 렌터카 요금이 또 너무 문제가 심하고 또 골프장에도 또 막 굉장히 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요금 때문에 아. 그 얘기를 우리 말장시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고, 우리 육지에서 우리 친구 전 나왔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어제도 막 전화해 놔서 게 무사하나. 미식아 어떠? 제주도에 골프장하고 렌터카. 아이고 주의죠. 야, 골프장 두루 누울 골프장도 어쩌야. 지금 제주도가 미어 터져네. 예약이란 말이니. 굉장히 많아요. 부탁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시죠. 잘도 비싸고 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예약이 안 되면서 어게 미안하다. 뭐 미안할 건 아니야마나. 들어가. 누군지 모르게 말해. 아이고 요즘 양 제주도는 그냥 사람으로 멜들어 쓰다게. 골프장이라 렌트카 업체나야 이놈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완전 잘 됨대니. 잘도 못 하지. 외국들 못 가노란 게 이 제주도래만 다 못 하지는 거라 얘. 아이고, 그나 예약하기도 어렵고 말도 못하게 비싸대납니다. 맞습니다. 나가 꾸준히 하는 운동이 먹광, 골프 하니광. 코로나 전에는 이제 평일에 뭐 도미나림 받으면은 골프 칠만 해놨지만은. 네 가정신이 아니에요. 예. 근데 요즘 너무 비싸기도 하고 예약도 뭐 아까 뭐 말한 것처럼 안 되면은 요즘 뭐 이제 스크린 골프나 영행 딱 쳐가멍 이제 그냥 유지만 해봅시다. 골프 제가 막 광남죠. 예, 막 영행... 못 가나 막 저것만 닦아산 거라. 광남죠. 인기를 좀 줘. 파리가 인기리 커라. 야, 골프는 너가 주로 그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집행이 아니다. 골프채 들러지 그가. 집행이 아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규칙적이지 않은 아이가 하는 운동이 아니고 다같이 평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여유를 즐길 때 하는 것이 이게 저 골프라는 것이지. 그 들러지 구가. 아이고 이거 자세는 좋습니다. 어이구. 안 됩니다. 야 전등이 나감시게 전등. 골프채도 개우사 들러면서 아이고 양이 삼촌아. 옛날 그 박세리가 저기 미국 가거나 우승하던 시절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지 맙소. 나도 만홍밭에서 개우 복봉 모아그네 보식 치러 갑니다마는 그 만홍지 쌍가났나 너 골프 치러 갈 때 만홍지를 그 쏟아가지고 카트에 걸 만홍지를 쏟아놓아네. 나 그 소문 들었지. 그래서 만홍지 쌍가 여자 삼촌게 팍 너디가 술 처먹는 것보다 그디가 운동하고 골프 치는 게 더 싸나주게 술 팍 먹으래 결결되는 것보다 게 골프를 치면 게 운동도 오고 그렇지. 건강도 챙기고 게 괜히난 우리 형찬이도 건강한 천한 거 아니라 게 이제 빈낭 쳐져게 그러나 못 쳐 이제. 아이고 나도 골프 몇 번 쳐놨수다마는 그냥 요즘은 예약이 너무 어려워. 맞아. 전화는 며칠 있다 전화하세요. 야, 거먹길래 또 며칠 있다 전화를 했쥬. 그러니까 엄마 가면 됐어요. 육지 사람 박제냐 경험 모양이라. 얘기. 카드 안 받는데는 골프장도 이사놨어요. 카드 안 받아. 그냥 또 현금만 받으면 현금 영수증 발급도 안 해주는데는 골프장이 있대. 아이고 야 건방지기가. 이거 완전 장사 잘 된데 배짱으로 영업하는 거지 뭐 이거. 아유. 이저 골프장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이야 이 반사 이익을 얻어가지고 최대로 지금 호황을 이루는 건 사실이라. 근데 저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불고 도민 혜택은 또 줄여불고. 아영어당 골프장 너네 나중에 큰 코다 친다 이런 말도 사람들이 막 한다 말이오. 세금 폭탄이다. 경에서 저번에 저 월요일 날 도의회에서 말이오. 저 바람직한 골프 산업 정립을 위한 이 정책 토론회까지 열려서 이거. 아 이거 잘냈지 잘냈어. 오죽하면. 나가 이걸 저 인터넷 중계로 다 보고 말이오. 우리 저 PD가 이거 책도 하나 가져가신디. 이게 저 바로 그 책이라 이거. 이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정책 아이고. 토론에 간 사람만 그냥 역시 명부삼촌이구나. 이리 다 이리 보면 다 나와서 이디가 여기가 올 들어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76만 5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8.3% 늘었습니다. 도민들은 8.2% 감소한 반면 외지인들은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말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은 20만 원을 넘어섰고 대중 골프장도 17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주중 요금도 1년 전에 비해 20% 넘게 올랐습니다. 도내 골프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2,277억 원으로 16.4%나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30%를 넘는 등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완전 배짱으로 나면서 아무리 네. 그 물 들어올 때 배 띄운 데 넣지만은 이건 해도 너무 엠수다게. 어게 예. 장사 안 될 땐 골프장이라도 잘 돼야 제주 관광 산업이 발전된 데는 해가지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냥 혜택도 많이 주지 않았나 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산간에 땅 싸게 풀어주고 지하수도 쓰게 해주고. 아이고. 예, 이거 뭐 혜택 많이 받으면 이거 뭐 장사 안 된 데는 우는 소리 해나는 게 이제 골프장 업계라마스. 이제 그거는 세금 혜택 안 해줘도 될 거 아니? 대변인 경제심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토론회에서도 계속 세금 혜택을 받을 거면 얼마를 버는지 경영 정보를 제출하고 올려주게. 가격을 올릴 때도 지네 마음대로 막 하지 말고 그 도의회가 구성한 그 위원회가 있어.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이오. 당연하게 합리적으로 이건 유지를 해서 코로나 이후에도 양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아 구가냐? 맞수다. 네. 경하고 이게 그 골프장 요금뿐만 아니고 이거 렌트카 요금도 너무 비싸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어. 이 관광객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주도 오긴 오는데 이 불만이 위험 수준인 거 담수다. 이 문제 지적하는 뉴스 기사가 이제 댓글이 다 이런 식이라. 제주야 좀만 기둘리라. 코로나 풀령 해외 나가면 넌 작살 날 거거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만 기다려라. 한심하고 나쁜 바가지 섬 제주. 아이고, 아이고 이거 부끄러운 일이 오다게. 저거보다 우턴 것들이 다. 더하서. 예예. 개나잖아 이 렌트카 요금 말이요. 이거 비수기에는 너무 쌍은에 막 덤핑으로 서로를 막 공격해버려. 맞수다. 성수기엔 또 바가지 요금으로 막 바짝바짝 올려받아보고. 아 이거 딱 요금을 정행은에 저 업계에서 정행이 서로 돈을 받아보면 이게 참 좋을 거 닮은데 말이야. 예. 경 안에도 이제 그 제주도에서 렌트카 수도 제한하고 요금도 규제하자 내신디 이게 법적으로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게. 렌트카 수하고 가격을 정해주는 것은 이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합에 대한 어떤 우려를 얘기하더라고요. 비수기 때는 말이야 참 맨날 이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못 버티는 그 영세 돈의 업체들은 막 그런 게 제주도 업체라 그런 거. 성수기 되면 또 바가지 요금을 또 바락바락 올려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욕 먹고 그냥 이런 상황들 그냥 아니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신 거라기는 방법이어서 맞습니다. 내가 그 제주도 렌터카 조합 이사장님을 좀 알거든요. 아, 이사장님 알아. 네, 그런 전화를 해봤수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그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요금 심의가 가능하든 없디다 이게. 바가지니 뭐니 뭐니 욕먹어가면 자기는 막 괴롭된 맛은 2019년 이제 렌터카 요금 상한 하한제 용역을 해놨대거든요. 이 소형 기준으로 요금 상한가는 7만 1천 원, 하한가는 3만 5천 원. 딱 좋다. 결정된 바도 있고 이런 수준으로 요금을 좀 정해줘야 이 과열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업디다 이게. 제발 예, 그 가격 통제 좀 해달래 막 부탁을 업디다. 아이고. 양 제주도 조례로 가격을 정하는 게 가능하면 그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게. 그렇지. 제주도 전체가 욕먹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점서에. 맞다게. 지금 말이요 이 저 골프장도 그렇고 렌터카도 그렇고 걱정이다 걱정. 아 코로나로 다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말이요 제주도는 바가지 시황 안에 돈 벌음 땐 영업 인식이 퍼져보면 제주 관광 이것도 이제 한 번에 훅 갑니다게. 나 이게 나중에 생각해서 하는데. 제주 관광 산업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발전해야죠. 경한옥과. 맞아. 이 렌터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나도 나 차를. 이것도 그 세레스. 세레스를 3만 5천 원에 내가 하루에. 렌터카라. 아니 세레스. 경호기 되면은 우리 아방 차 엑셀은 나 5만 원 받아 보내 그다. 엑셀은 그거 어서진 차가고 언제 어서진 차가. 지금 있어 잘 굴러간 겁시다. 나 차는 그 밑에 그 농약도 쳐준다. 농약도 쳐줘. 야 삼촌. 야 그 세렉스 17년 된 차니까. 그거 나 1980년에 산 거예요. 아이고 전화 왔죠. 언니 요자기 그 1등은 언니 여보세요. 아이고 언니 그 안털이 쓱 들어없어 헛것만 예 그래요 코너도랑에 쓱 들어없어 그냥
무시가 1등해서. 요 자기에 전국 모델 선발 4개 중년 부분에서 당당하게 1등 했을게. 모델이라? 모델 마신 게. 아이고 걔는 나가 마중 가서 가야 돼요. 제주 출신 모델. 야야 비켜 비켜. 아이고 그만하지 그만해요. 아 이거 피부 색지. 아 진짜 출연하신 거예요? 예. 우와 전국 신인 모델 대상. 이거 지금 합성 아닌 거죠? 아 아니죠. 나 후에 나오죠. 카리스마 있네요. 대상은 60대시군요. 14번 이진송이. 64세. 네. 대회 나가서 이제 당당하게 1위를 하신 거. 와 너무 멋진데요. 네. 그러면 여기저기서 축하 많이 받았지. 이게 막 사용 받았어. 요즘 전화기 꺼놓을 정도로에 사람들이 엄청 관심도 많고 축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어떤 정서상 막 그런지 나가면 아이고 자기 뺄라진 채 캠프 막. 박영민 너무 떨어져 앉으시네. 그런 말은 안 들었을까요? 아 그런 말은 안 듣고요. 저는 여고 시절 때부터 이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꿈은 이뤄진다. 네,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45살에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밖으로 내보내질 않았습니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외에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나머지 쫄른 사람도 될 건가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진 사람도 될 건가요? 그럼요. 대회 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네. 이제 노년을 즐겁고 멋지게 늙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외모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해보는 걸로. 이차 저 이 건강하게 이 멋지게 이거 이런 저 이 몸매를 네. 유지하자면 그 저 운동을 하든지 뭐 먹는 걸 맨날 굶던지 뭘 햄식던지 이거 비결이 수가 비결. 있습니다. 예예. 예. 어떤 비결?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요. 또 다이어트도 그 시니어 모델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저기 PT도 좀 받고 운동도 합니다. 그렇지. 너네가 지금 매날 형 먹으면 지금 나 저기 한복 선발대회 나가는 상은 타서 나도 소신적이야. 소신적이야. 어디가 비교? 아니 그거에 더 중요한 건 스타일만 멋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씨도 경 좋대니. 아 마음도. 얘기해. 야 이제 이런 기본 사람들 회원들 모집하는 데가 있으라게. 야 이걸 아너 소사이어티래서 인디. 아니 있으라게. 그게 1099번째 회원이래 냄수기에게.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사업 크게 하는 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크게 안 했고요. 네. 제가 식당을 한 20년 했습니다. 아, 무슨 식당이냐면서? 그 해장국 식당을 했습니다. 아니 해장국 개그래 1억을 비교한다고? 해장국 집은 어디 있을까? 해장국 집은 도남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아 이제 안 했구나. 예, 예, 아 온땅 먹으러 가지. 지금은 뭐임 수가게. 지금은 제가 저 골프장에서 레스토랑하고 스타트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1년 전부터 했습니다. 아, 네, 네 형도 가보라 이거 보자. 시시고 잡으러 혼달 동안 나 맨날 아침마다 그러더니 근세 햄들해주니 근세 햄들. 아니 근데 원래 우리 음식 솜씨가 좋아나 수가 음식점 하게 된 동기가 뭐고? 하던 사업이 사업이 94년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용 불량자도 됐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위에서 도와줘서 오늘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보통 기부가 아니고 정말 통큰 기부잖아요. 제가 너무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을. 근데 기부를 하고 나서 제가 제 자존감을 찾았고 나도 그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나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제가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제가 행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실패도 해보고 차곡차곡 진짜 인생 이모작을 너무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면서 정말 그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됨수가? 뭐 국제대회라든지 그런 데도 나갈 계획이 있을까? 이번에 그 대상을 받은 사람한테는 주최 측에서 밀라노 패션쇼에 참가하게 되고요. 아, 이거 패션의 그 거리인가 뭔가 거기 안에 패션 이태리. 이태리. 아, 축하드려요. 예.
국제 무대로 나가시는군요.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그 인터뷰였고 예. 마지막 공식 질문으로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왜? 야, 적당히 없으시죠? 아니 전화번호 나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알려주셨을까요? 아, 그럼 아, 이거 참 진짜 모델한테 우리가 이거 배울 기회가 자주 없지 않냐 이게. 아, 이제 워킹을 배워보시는 거예요? 잘 방. 아. 과연 그 맞죠? 그게 건강에도 좋다니까 잘 방을 따라 할 테니까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걸립니다. 아, 되게 자연스럽네요. 네. 이제 카리스마가 있죠. 혹시? 예. 아. 이저 시선이 네. 이 아래를 안 봐주시게 네. 저래 딱 저래 우리 저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잘나는지 한번 봐줍세요. 아까 보니까 이제 개화의 손을 다 막 주민기 주민기 그 화면이 바뀌었네요. 아 돌아서고 어, 나름 재미있는데요? 어, 컨셉이 있어요. 재미있는 컨셉. 제가 손 담았었더래. 네. 그거는 손을 어떤 흔치고 나가요. 야, 야 인민군이야, 인민군. 저 어깨 어떤 거죠? 가시죠. 가. 쇼. 야, 기교된다. 야, 영달라. 아이고, 영달라. 좋은 본, 나쁜 본. 그럼. 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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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갤러리에 사람들이 많네. 아이고, 저기에는 다행히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총무 잘 입자. 자, 다시 한번 저 우리 세상 이런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아주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니어 모델 이진숙 씨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지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주에서 이렇게 전국을 제패하는 시니어 모델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뭔가 도전을 멈추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아마 그런 새로운 꿈도 다시 꾸게 되셨고 더욱더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젊어지고 뭐 그런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가을에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를 가신다고 하니까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호평들이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네, 먹방 네. 시간인데 오늘은 좌 선생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가성비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식집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아주 뜨거운 음식도 있고 또 시원한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주 돼지면 돼지.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러 왔어요. 우와,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김이 뭐야? 연기가 뭐라. 보통은 제주도 오면 이렇게 돔배 아시죠? 이게 그 돔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게 소금 팍 찍어 먹고 이러는데 여기는 끝까지 이게 따뜻하게 촉촉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런데 여기는 수육 전문점이라고 듣고 왔는데 고사리 육개장도 엄청 유명해. 여기 앞에 고사리 육개장. 그래서 그쵸? 따로 시켰어요. 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 이거 다 시킨 게 아니고 같이 나온 게 수육 하나를 시켰더니 세트군요. 다 나와. 3만 원대 한 상. 이거는 중짜를 시켰습니다. 3만 원대 상태 초무침까지. 가성비 갑이야. 야, 좋은데. 와. 저 한 4명 너무 대단해요. 뭐부터 먹을지 모르겠다. 너무 좋아. 아, 또 욕심 부린다 또 처음부터. 와, 이게. 밑에서 김이 계속 올라오는데 육즙이 막 떨어져. 약간 저게 그 채소에 약간 기름기가 먹은 상태에서 그렇죠.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야, 아우 좋습니다. 오늘따라 쩝쩝하시네요. 소리가 되게 쩝쩝거리네요. 스튜디오에게 저 김성웅 선배님이 생각나네. 우리 또 좌 선생 진짜 맛있나 보네. 또 쩝쩝대는 거 봐. 쩝쩝대. 진짜 맛있는 음식은 이상하게 더 쩝쩝대지더라. 김성호 선배님 맛있어요. 오늘도 많이 쩝쩝댈게요. 아니
보통 수육을 삶을 때 집에서도 커피도 넣고 각종 뭐 계피니 뭐 감초니 월계수 잎이니 뭐 쌍화탕 분들도 계시고 콜라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고기가 도대체 뭘 넣는지 모르겠어. 근데 잡내가 하나도 안 나.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수육까지 냄새 안 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잡내가 좀 날 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 비계 껍데기 부분 싫어해. 근데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달아. 달아. 달콤하니 푸딩같이 너무 좋아. 우리 또 사장님이 요 또 이 황태 초무침을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황태 초무침 환상인데요. 그래서 아 저게 저렇게 같이 먹으면 삼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와 고기하고 육개장까지 같이 하면 아 저거 아유 야 보통 보쌈 김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 보쌈 김치는 우리가 그 겉절이의 느낌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보세요. 아 생각해보니까 족발에도 골뱅이 무침에도 먹는 데도 많고 그렇잖아요. 오 생각해보니까 이건 그런 아이디어네. 오 싸서 먹으면 약간 느끼하고 좀 약간 기름진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달콤한 거 또 쫄깃쫄깃한 또 황태도 딱 느끼면서 야, 초무침 때문에 침이 그냥 보이게 만드네요. 네. 저 아이도 좋다. 네. 아니 안 봐도 궁합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먹어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황태 초무침뿐만 아니라 반찬들이 너무 많아. 반찬이 많다 보니까 이게 황태 초무침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반찬에 또 이제 싸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사장님께 팁을 좀 받았습니다. 이 고기를 올리고 직접 담그신 백김치를 올리고 후추무침 조생강도 이렇게 더 올려주면 우리가 보쌈 보쌈 김치에 뭐 국물처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아쉬움을 요런 걸로 다 달랠 수 있어. 먹어볼게요. 저건 거의 뭐 요런 반찬 수육 얘기해. 삼합이 아니라 사합이네요. 아우 이 반찬 요런 반찬들은 보통 우리가 횟집이나 일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보이는 반찬들인데 이 고기에도 이런 거를 접목했다는 게 우리 사장님이 많이 먹어봤다는 거야. 이렇게 또 그 양념이 많이 묻은 이렇게 김치보다는 이런 백김치 같은 거 통통 이렇게 쏘아주는 그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초생강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반찬. 좋네. 아유. 예, 저게 제주 전통식 고사리 육개장이잖아요. 야, 이게 수육에 같이 따라 나오는 썩은 메뉴. 와, 이게. 여기 수육 전문점인데 고사리 육개장 전문점을 옆에다 다시 또 하나 차려야겠다. 보통 수육을 먹은 다음에 뭔가 빨간 그런 국물들이 나오는 게 거의 보통인데 김치찌개라든지 그런데 약간 좀 느끼할 수 있는 육개장이 나온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느끼하고 헤비하지 않아. 깔끔해. 드디어 밥이 나왔군요. 난 밥을 왜 안 먹나 싶었는데 육개장을 먹는 거 생각난 게 이 앞에 먹었던 이 수육에 먹었던 이 반찬들이 이제 또 다시 생각나. 육개장에다가 황태 초무침을 다 올려서 먹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백김치를 올려서 먹고 싶다는 생각. 부추무침을 올려서 먹고 싶다는 생각. 이미 먹어본 새콤달콤한 황태 무침과 이미 먹어본 구수한 고사리 육개장이지만 역시나 환상의 조합이다. 이거는 정말 좋고요. 이게 제주도 이 음식 이 한상 자체가 우리 제주 문화 제주의 한상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릅니다. 이제 올여름 이제 무더워지고 있는데 무더워지기 전 정말 보양입니다. 너무 좋네요. 서귀포에서 보양했습니다. 같은데요. 여기도 밑반찬이 많이 나오네요. 아 좋은데 여기. 예. 여기 또 어디야? 여러분, 엄청 화려하고 보세요. 엄청 맛있는 거 가득. 정말 한상 차림이네요.
한상짜리. 한정식집에 한상을 받았습니다. 30만 원짜리 한상입니다. 공 하나 빼고 3만 원. 어, 3만 원이요? 대단합니다. 뭐야 이거. 이게 어떻게 3만 원인가. 2인, 1인은 15,000 원. 야, 서귀포 동원동에 있는 아주 아주 유명한 제주 도민 맛집. 어, 관광객들보다 도민들에게 더 유명한 물에도 맛있고 정식도 맛있고 회도 맛있고 저녁에는 회먹으러도 많이 온다는 이곳을 소개할 줄 너무 감사합니다. 회가 저 회 그냥 이렇게 요렇게 한 대여섯 점 있는 데는 많이 봤어요. 이거는 그냥 회 한 접시를 시킨 거잖아 이거. 그냥 어? 10만 원짜리 한 접시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너무 커져.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네?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바로 앞에 있는 회를 먹어봐야죠. 싱싱한 광어입니다. 쫄깃. 꿀떡. 야, 단맛이. 아, 이 찰기. 아, 이게 숙성이 너무 잘 된 이런 광어. 이게 시원한 맛이 나면서 달짝지근한 게 이 찰기가 입안에서 쫙쫙 달라붙는 이 맛. 근데 이 광어를 신선하게 먹는다고 해서 바로 해서 먹으면 약간 흙맛 같은 게 나요. 흙맛 같은 게 나는데 그 흙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좀 약간 숙성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숙성이 굉장히 잘 돼서 고소하고 단맛만 나는 시원한 맛이 나는 그런 광어네요. 이런 거지. 응? 동백고기가 나오네요. 이거지. 이거야. 이거 김치찜 밥도둑이야. 야, 매일이 들어있네. 매일. 나 꽁치인 줄 알았는데. 매일 찜이요? 먹으면서 그 다음에 뭘 먹을까 생각할 수 있어. 응? 아, 밑반찬이 밥 먹으면서 행복하다는 네. 느낌은 이런 거에서 느끼는 거예요. 먹으면서 계속 웃잖아. 응? 어, 저 김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잖아. 응? 먹어도 먹어도 계속 음식이 안 없어져. 이런 게 제일 행복하다. 야, 정말 심하네요. 입에선 맛을 음미하고 다음에 뭘 먹지? 저 계란찜을 먹어볼까? 저 반찬을 먹어볼까? 이 국물을 먹어볼까? 계속 그 생각 중이야. 아, 김이. 와. 설아. 우리 사장님이 예전부터 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소문이 나신 분입니다. 저희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맛없는 음식은 내치고 싶지가 않다. 자존심이다. 최고의 음식만 대접하고 싶다. 푸짐하게. 그런 정신으로 항상 대접하시는 그런 사장님. 계란찜은 시켜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리면은 별도로 시킨 거랍니다. 그렇죠. 예, 저거는 다른 거죠. 그렇죠. 세트가 아닙니다. 물회. 우리 이제 물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SNS를 좀 약간 뒤져보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과들로 이 제피를 따로 직접 돌아다니시더라고. 와, 대단하죠. 야, 우리 사장님 너무 정성도 참 대단해. 야, 수저가 필요 없다. 저걸 한 입에 넣진 않겠죠? 여러분이요. 야, 대단하시네요, 차선생님. 아, 이게 오이가 씹히는 건지 무슨 부추가 씹히는 건지 자리돔에 뼈가 탈강상강 씹히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너무 연해. 구수함이 너무 풍부하게 올라와. 그리고 뭐 끝에서 빵 쏴주는 제비향 너무 기분 좋잖아요. 야.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와 오늘 진짜 잔치상 진짜 많이 먹었다. 아 근데 이건 좀 아쉽다. 일어나다 다시 앉은 거예요? 또 앉아서 먹는 건 아니겠죠? 진짜 무심하게 받았다. 장가 가야겠다. 네. 자, 지금 두 곳이 소개가 됐는데 두 곳 다 SNS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들을 보면은 집밥처럼 먹었다, 현지인 식당이다, 착한 가격이다 이런 평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보셨던 두 식당 모두 다 사장님들께서 재료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 조리하는 것까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평가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건강한 먹거리 찾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구좌 김영리에서 아주 흐뭇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기업체와 또 분유회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복만 이거 전복?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김장님인 전복을 손질하고 계신가요? 도시락 준비. 다들 힘들고 하니 농번기고 해서 저희들 분여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라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여서 식사를 못 하니까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제 각각 하나씩 이렇게.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네요. 그러네요. 전복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는 그거 좋은데 요거를 요렇게 쓰려고 요렇게 좀 길고 요렇게 썸을 잘으니까 어슷썰기로 풍년을 전복 장아찌 하고요. 여기 김양에서 나는 주원산지가 풋 장아찌. 김양에서 주원산지로 나는 양파 장아찌. 그 다음에 자 썰라 전복죽 피쳐서 말도 안 나온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드셔봤던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인 음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음식을 하게 됐어요. 아 마늘과 전복으로 장아찌를 만드셨군요. 이렇게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할 건가 보다. 제가 드리는 거는 아주 작은 거고 일의 계기가 돼서 우리 마을 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가고 우리 어른들한테 우리가 좀 더 잘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드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마음을 아마 잘 받아주실 거라고 보고 이 프로젝트가 이 김영리만이 아닌 다른 마을도 이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서 함께 살기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함께 살기 프로젝트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거는 간이 딱 맞고 이거는 이건 약간 싱겁고 내 입맛에 괜찮은데 아니 소금 조금 더 들어가야 되더라. 아침에 일찍 새벽에 저희들 5시부터 나와가지고 이 내장을 다듬고 손질하고 갈고 해서 이제 전복죽을 써서 어르신들한테 이거 드시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먼저 일찍 일부 분여 회원들만 먼저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손도 많이 가고 정말 정성을 담아서 만드시는 것 같네요. 전복도 좀 푸짐하게 넣어드리고 그렇죠. 네. 함께 살기 프로젝트. 네. 양파와 전복 장아찌, 톱 장아찌. 400인분이에요. 야, 엄청난 양이다. 엄청나게 많네요. 차 이쪽에 태어났고 다음껏 넣고 넣어가지고 상하기 차 오면 50개씩 걸고 안 가는 날 내가 느낄 수 있어. 마을 어르신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저희가 이제 청년회에도 이제 마을 음식 봉사를 하신다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같이 좀 도울 수 있는가 인사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좀 마음에
좀 양식이라도 채우시고 더 따뜻해지시라고 이 전복 좀 먹고 많이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녀회하고 청년회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좋은 행사를 그렇죠. 뜻깊은 행사를 만든 거네요. 아,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는 네. 것 같네요. 일하시는 일터에도. 이거 네. 김영미하고 부녀의 일터야. 응. 어머니 날 잔치 못해보나? 응. 이거 저 전복 주경, 전복 저시형, 콜 네. 저시, 콜 아이고, 이거 할 만데요. 아이고, 고마워. 75세 이상 다 태워볼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잘 먹을게요. 아이고,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아이고, 야.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 아이고,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구경 해보실 거 아니야, 여기서? 아, 영양가로만 했다. 아, 좀 참 맛있게 잘 내주다, 이거. 너무 맛있어. 옛날에 먹었던 맛 남수가. 네, 참 늑신네들 좋아하는 것들 이거 봉사활동 너무 잘해줘가지고 노인회장으로서 참 너무 고맙습니다. 어른들과 함께하는 이 함께 살기 프로젝트 네. 이게 이제 다른 마을로 되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정말 저 도시락 저도 받아보고 싶은데 네. 정말 정성이 가득 담긴 그렇습니다. 명품 도시락이 아니었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런 거는 사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받아보고 네. 얼굴에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모습을 보니까 고생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 뿌듯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못 모이니까 식사 한 끼 대접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날들이 계속 네. 이어져 왔는데 도시락을 만들어서 각각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방문해서 나누어주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어떤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제주 해녀 이야기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네. 나눠볼까 합니다. 최초의 여성 전문 직업으로 집안과 제주 경제를 이끌었던 제주 해녀. 정말 이 멋진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게 될 텐데요. 네, 제주 해녀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우리 삼촌들 성함은 박양숙. 아이, 나이 76. 박인숙 68. 고춘금 89. 강애순 72. 해녀 물질의 절정기는 한국전쟁 후인 195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제주 4.3, 한국전쟁까지 굴곡진 광풍의 역사 속에서 아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바다로 향해야만 했던 것이죠. 힘들었던 시절, 바다를 넘나들며 가게를 책임져온 제주 해녀. 그녀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회장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한동 어촌계장 고희정입니다. 한동의 해녀 70대 고경자. 저는 61이다. 나는 19살부터 시작해. 19살에 육지 나가고 12살, 13살부터인 거라. 그렇게 바당에 가서 헤엄치고 배웠고 그치로 그만 물질 배워한 19살 되는 해에는 육지가. 이렇게 작은 눈 썼다가 이제 작은 눈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큰 눈 이렇게 큰 수경 써가지고 바당에도 들어가고 이제 큰 수경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나이가 19살 되니까 육지로 물질 허리가지고 돈 벌래. 그때는 학교 다니고 무조건 돈 벌어야 사니까 물질형 돈 벌래. 육지가 우리 네, 육지가 그때 소꽃집은 가지 않았을 거야. 이 소꽃집은 게 소꽃집은 가고 나도 여기서 배환에 어멍낸 진짜 못 살고 물에 들린 행 배우멍 행 우리 언영 나영 그 매역 좁은 허는 날 간디 놈 매역을 심으신디 분심 올라보나 그 놈 매역 행 거에다가 우이로 한 잘라와 보고
은빛 파도를 가르는 해녀들의 추로 행렬. 해녀들은 바다의 신비를 캐는 제주의 여신이기도 하다. 제주에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고 하여 삼다도라 일컬었는데 유독 이 섬에 여자가 많다는 것은 여자가 그만큼 활동적이란 의미일 것이다. 그 시절에는 이 딸들은 나면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 물질해서 제주도 사람들은 돈 벌어오고. 딸은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너네는 하여튼 돈만 벌어와라.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학교도 가지 않으면 학교도 가지고 너는 애기만 둬라. 동생 있으면 동생 둬랑. 학교 갔다 왕이라도 바다에 오늘 조문 이벌행 조문 외역 조문 한다 하면 학교 안 가고 걸석형 바당에 가놨대는 나. 걸석형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바당에 해주로. 그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돈 나올 길이 없어서. 어멍네가 하도 못 살아내는 한 학교라도 가케는 시민 부모님 시켜줄 것 같아도 나 자신이 이렇게 어멍네가 진짜 고생 아저저 곤란한데 아유 학교 시켜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대로. 어머니네 생계를 이유자 계속 물질을 배아도 보고 해도 보고 육지도 가보고 경영 그럭저럭 지금도 했다 말았다는 했지만은 허담분한 또 개장도 해지고 경영수다 근데 이 언니네가 더 우리보다는 선배니까 더 많이 댕겨수다게 또 다른 해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이곳 저 멀리 서쪽 고산입니다. 여기 물 같이 오니까 여기서 배웠지. 배우긴 쉬워. 15살 시작해서 80고장 했어. 그때 시기야 어떤 그때야 뭐 다 누구나마 다 물질 배우신데. 고산리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물질을 배웠다는 고충금 삼촌.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삼촌은 늘 물질과 함께였습니다. 국군은 남한의 혼란을 틈타 1950년 6월 25일 남으로 침입해왔다. 남으로 동국의 물결을 이어나갔던 그날의 피난 대열. 돈을 벌기 위해 바깥 물질을 떠났던 고충금 삼촌도 피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6월 26일 시작된 피난길은 추석 하루 전날인 9월 25일 부산에서 어머니를 만나며 끝이 났습니다. 18배 강안도 갔거든, 강안도. 삼척 임원 가서 이제 거기 살았거든, 살다가. 거기서 미역 다 해서 방에다 데매두고 이제 또 미역 하려고 하니까 군남 7척이 바깥으로 세우고 그 군남 7척에 사람을 다 퍼서 그 임원으로. 아무래도 이제 고향을 가야지 여기 살다가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고향을 오려고 이제 나왔거든. 26일 날에 27일 날 나섰거든. 나서서 오다 보면 군인들이 꽉 차고 가도 인민군들이 꽉 차서 그래서 이제 어디 가느냐고 물어.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간다고 그러니까 막 환영해 주는 거라 제주도 하니까 그래 막 감자도 쳐다가 막 주고 지네도 뭐 서울도 다 점령 거고 지네는 서울도 있는 거고 이제 제주도까지 간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약간 지네 마음대로 그랬지 뭐. 살다가 우리 을아버지가 젊은 때 돌아가겠어. 49에. 그 아기들 내가 벌어서 그 아기들 공부 다 시켰지. 다 시집장에 다 보내고 손짓까지 다 공부 시키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고산리까지 왔는데 현직 해녀분들을 안 만나고 갈 순 없겠죠. 고산리 해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를 놀이터 삼아 자라고 바다와 함께 생계를 꾸려온 해녀 삼촌들. 힘들기도 했지만 바다와 함께 온 삶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17세부터, 그 육지는 18세부터 댕겼어요. 신랑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애기 보고 소맥이고, 그러니까 나는 바다에만 열심히 다니는, 바다에서 저는 살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물질 허용 작업값을 민, 이제 초등학교 허용은에 한 그때가 한 6학년쯤 나신가 중학교 1학년 때가 모르고 한 15쯤에 어머니가 조컴질을 매라고 밭에 간 검질 매려는 오빠하고 나는 바다에 가지기로 한 막 검질을 매면서 조를 다 뽑아본 거라. 검질만 매야 되는데 조를 다 뽑아보니까 오빠가 너도 가래. 가민, 엄마 오민, 어머니 오민 이 얘기 잘 내줄 테니까 너도 바다에 가래. 경에 바다에 간 어머니보다 말재치미 들어온 거라. 물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막힘, 가슴 통증, 근육통, 만성 피로 등 잠수병이 없는 해녀가 없습니다. 매번 물에 들어가기 전 약을 먹는 것도 필수죠. 준비를 든든히 마친 삼촌들은 바다로 향합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바다지만 바다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조금 설렙니다. 저는 같이 했어요.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작업 물질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작업하지 말랭하고 이제 물 밑에 갈 때 이제 숨을 가정 가고 올라올 때 가정 오고 물건이 있어도 탐내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자꾸 물에 가면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지금도 그 얘기가 물에 가면은 그 생각이 자꾸 나. 태어났을 때부터 익숙하던 바다는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수영을 하며 놀았고 자라서는 어머니, 언니들을 따라 바다에 뛰어들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한평생 바다와 함께해온 해녀. 오늘도 그녀들은 바다로 갑니다. 해녀, 그리고 바다. 바다란 과연 그녀들에게 무엇일까요? 신정이가 엄마 신디가 매날가 돈 달라 하면 하루 이틀은 줄 거야. 하루 이틀은 주는데 야인은 무사역 매날 오라. 돈만 돌려내면 신용을 까니 바다에 가면 매날 주니까 아무만이라도. 지금도 자식이 우왕 매날 돈 달래면 진짜로 욕하지. 야인 무사역 매날 오라. 돈만 돌려내면 경을 거지 이게 경은아. 이거 나쁘다 한 생각을 유면도 안 가져보니까 이제 대로 이것이 좋아하니까 가고만 싶어 바다에는. 지금도 삼촌들의 살아온 얘기를 참 들어봤습니다. 네, 바다에 갈 때 숨을 가져가고 다시 가져와야 가져오고. 된다. 네. 네, 그리고 바다에 가면은 맨날 우리한테 준다. 네. 자식 같으면은 맨날 와서 달라고 하면 안 줄 텐데. 그렇죠. 바다는 항상 필요할 때마다 항상 내어준다. 예, 항상 내어준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고요. 네. 우리 해녀 어머니들의 삶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강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5월이 언제 왔었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그냥 훅 지나간 그런 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여름이 오기 시작하고 날씨가 좀 더워지겠죠. 어쨌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우리 방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백신에 관련된 부분도 잘 챙기셔서 서로 우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한 달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